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 채권을 담보로 시중에 미국 달러화를 푸는 외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외환당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 3월에 발생한 증권사의 주가 연계증권, 그러니까 ELS 마진콜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표면적인 이유는 국내 외환시장 수급 안정입니다. 시중에 외화 유동성 공급장치를 하나 더 마련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미 국채 등 외화채권 매입을 통해 달러화 공급에 나선 건 지난 3월 ELS 마진콜 사태로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 경험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ELS 자체 헤지 증권사들이 대규모 마진콜에 대응하느라 달러 수급에 문제가 생겨 환율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ELS 상품이란 꼬리가 외환시장이란 몸통을 흔든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중에 달러 유동성 공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네, 뭐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일단 비은행 금융회사 입장에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환당국이 위기 시에 취할 수 있는 이 비상조치란 점에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ELS 규제 방안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만약 금융당국 ELS 규제에 증권사들이 일정 수준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미 국채담보 달러화 대출 수요가 늘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